네, 이번에 할 것은 저희가 그 현재 이번엔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냥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데이트 함수를 써서 현재 그 나오고 있는 코인 디테일 뷰에 뭐 시간 날짜 나오는 거를 좀 보기 좋게 바꾸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저기 있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코인 디테일 뷰 가시면은 저희가 각 값들을 뭐 프라이스 볼륨부터 해서 이런 값들을 props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받은 데이트 부분을 그 시간 부분을 저 데이트 함수를 내장되어 있는 데이트 함수를 써서 한번 감싸주면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바로 적용해 주시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그럴듯하게 데이터가 나오지만 지금 넘쳐 흐르죠, 막. 넘쳐 흐르고 있죠. 그리고 현재 앱이 스크롤이 안 되죠. 스크롤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예, 좀 이따가 다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토글드라는 콘솔 명령어가 뜨는 걸 보신 분, 아까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다른 분들은 혹시 확인 안 되셨나요? 토글드 떠요? 아, 또 다른 분, 엑스포에 뜨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엑스포에 안 뜨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혹시 안 뜨시는 분, 저희가 그 set interval 안에 10초에 한 번씩 토글드라는 콘솔 명령어가 뜨게 작업을 해놨잖아요. 이게 저희가 나중에 디버깅 같은 거할때 굉장히 유용해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을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 못 보신 분, 확인 안 되신 분 없으세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네, 몇분 계시는데, 그 기기를 흔들거나 메뉴창을 띄우셔서, 엑스포 메뉴창 있죠? 그거를 띄우셔서 리모트 디버그라는, 아니 뭐 디버그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그런 디버그 부분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걸 누르면은 디버그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찍히는 콘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로그에 띄우면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쉐이크 제스처라 그러죠. 쉐이크 제스처를 하든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메뉴를 띄워서 디버그를 활성화하시고요. 디버그를 활성화하시면 크롬이 켜지실 거예요. 크롬에 해당 리액트 네이티브 화면이 뜨실 겁니다. 대략 보여드릴게요. 에뮬레이터도 똑같아. 안드로이드는 커맨드. 아, 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커맨드 M을 누르면 메뉴 화면이 뜨고요. 아, 컨트롤 M이나 커맨드 M이요. 그리고 iOS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G를 누르면 아마 뜰 거예요. 이 디버깅은 개발을 하게 되실 때 계속 쓰실 텐데 그 리액트 네이티브 디버깅 화면이 크롬에 뜨신 거 확인하셨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개발창을 여시면 단축키 뭐 누르라고 써 있어요. 뭐 검정색 네모 안에 써 있던가 해서 써 있는데 그거 누르시면 이제 토글드라는 콘솔이 10초에 한 번씩 계속 떠야 정상입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디버깅 안 되시는 분들은 호출해 주시던가 옆에 분 봐주세요. 이거는 개발할 때 진짜 계속 쓰이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컴포넌트 간의 프로퍼티를 전단하는 방법에 대해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통 부모 컴포넌트에서 아래 컴포넌트로 props 변수를 전달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다른 방법도 가능한데 원래는 이제 진행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오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 다음 거를 진행하고 시간이 남으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스크롤 뷰를 적용을 할게요. 스크롤 뷰, 현재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스크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기본적인 리액트 네이티브의 컴포넌트는 이런 홈페이지, 리액트 네이티브 홈페이지에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다 있죠. 이제 베이직은 가이드 보시면 살짝 설명을 해드렸지만 대략적인 베이직이 나오고 뭐 스크롤 뷰 아니면은 뭐
그냥 뷰, 뭐 이미지 뷰, 아니 이미지 이런 컴포넌트에 관해서 각각 다 자세하게 기본 컴포넌트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쓰실 때 스크롤 뷰를 쓰시거나 아니면 뭐 이미지를 쓰시거나 할 때 이걸 한 번씩 참고하시면은 유용합니다. 물론 스택 오버플로우가 더 유용하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뭐 스크롤 뷰, 플랜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플랜 리스트는 리스트를 여러 개 보여주는 그러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인데 저희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스크롤 뷰를 적용을 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coinview.js로 가셔서 스크롤 뷰를 그냥 임포트 한번 해주시고 저희는 쓸 거니까 원래 뷰를 스크롤 뷰로 변경만 해주시면 스크롤이 됩니다. 기존의 뷰 컴포넌트를 그냥 스크롤 뷰 컴포넌트로 변경을 한 거고요. 이렇게 적용을 하신 다음에 바로 스크롤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스크롤이 무사히 되시나요? 뭐 달랑 한 줄을 한두 줄을 바꿨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으시겠죠. 자,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왜 나냐면은 이제 스크롤 뷰에 스타일을 적용한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 뷰에 스타일을 적용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이게 코인 뷰는 지금 app.js에서 호출을 하기 때문에 app.js에 여기에 있는 스타일이 그 적용이 돼 있겠죠. 근데 스크롤 뷰는 말 그대로 끝없이 그러니까 내부에 뭔가 있는 게 완료될 때까지 스크롤이 되기 때문에 저스티파이 컨텐츠나 얼라인 아이템 중에 그러한 것들이 먹히지 않습니다.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일정하게 제한된 영역에서 그 내부 컴포넌트의 UI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스티파이 컨텐츠나 얼라인 아이템스를 주석 처리를 해주시거나 삭제를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겁니다. 잠깐만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버거에서 콘솔 로그 찍는 거는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거 안 되는 분은 말씀하시면 지금 바로 봐드릴게요. 예, 네, 콘솔이 여기서 사실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디바이스에서 시뮬레이터는 다 되는데 이제 디바이스에서 하시는 경우는 안 되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하시면 잘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너무 밋밋하니까 코인별 아이콘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스타일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한 건데 저희는 여기에서 코인별 아이콘만 적용을 해볼 테고요. 이제 아까 누가 살짝 질문을 주셨던 그 외부에서 CSS나 뭐 함수를 쓰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제 코인마다 보시면 이름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해당 아이콘의 이미지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적용을 할 겁니다. 물론 저희가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GitHub의 리소스를 훔쳐 쓰게 되겠네요. 그 라이브 LIBS 뭐 폴더 마음대로 만드셔도 되지만 일단 LIBS에 constant.js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 주시고요. 폴더도 새로 생성하셔야 되고요. 이와 같이 소스를 작성을 해 주세요. 그러면 getCoinIconURI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셔서 익스포트를 한 겁니다. 외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이걸 호출해서 쓸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아래 이 부분이 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 GitHub 페이지 아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GitHub 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은 있습니다. 대략 보여드릴게요. 뭐 문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서 여기 제일 아랫 부분에 해당 리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13챕터예요. 그리고 13챕터에 있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어차피 이미지 주소를 그냥 따온 건데 그거를 제가 미리 해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케이스 스위치문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는 그냥 그러한 함수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챕터 13번에 있는 소스예요. 그리고 이 튜토리얼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뭐 필요하실 때 나중에 써주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 하시면은 저 위에 이 스타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간단하죠.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겠죠? 이걸 이제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coindetail.js 뷰로 가셔서 이제 이미지를 받을 준비를 해야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소스의 URI를 this.props.iconURI로 변경을 해서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coindetail에 props를 넘겨줘서 이미지의 주소를 넘겨줘서 마음대로 변경해서 다시 쓸수 있겠죠. URI를 적용을 하셨으면 바로 coinview.js에 가셔서 그 저희가 디테일 CSS를 렌더 안에 정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리턴의 코인 디테일 부분을 정의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이콘 URI를 이제 get coin icon URI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을 넣어주면 해당 네임의 스트링에 따라서 저희가 입력해 놓은 그 URI가 리턴되도록 하겠죠. 물론 import 잊지 마시고요, 위에.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콘스탄트로 import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누가 질문해 주신 것처럼 스타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된 스타일을 적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해당 아이콘들이 적용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다들? 좀 그럴듯해졌죠, 이제. 물론 아직 UI는 굉장히 개발자스러운 UI지만 스타일만 바꿔주면 그럴듯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스타일을 적용할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 비하면 굉장히 쉽지만 한번더 레이아웃이나 스타일을 잡는데 되짚을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진행할게요. 저희가 사실 앱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런 스타일을 잡는 데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생각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app.js가 지금 어떤 색상으로 되어 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원하시는 색상으로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구조를 어떻게 짤까? 이게 만약에 디자이너가 준 시안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레이아웃 배치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두 놈을 하나로 묶으면은 괜찮겠구나. 그리고 뭐 이건 사실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짜는지. 이놈 하나를 또 따로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또한번 감싸서 뷰 안에 넣으면 좋겠다라고 구조를 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가로로 배열되게 되겠죠. 크게 컴포넌트가 여기 뭐 이미지 아이콘 컴포넌트 있을 테고 뭐 랭킹 관련된 지금은 텍스트 컴포넌트인데 텍스트 있을 테고 여기는 이러한 애들을 감싼 또큰 컴포넌트 하나가 다음에 있겠죠. 그래서 세 개로 일단 구조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컨테이너부터 해서 그 coinDetail.js에 들어가셔서 컨테이너부터 해서 각각의 텍스트 컬러부터 해서 그다음에 랭크, 네임, 프라이스 등등에 따른 그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 스타일스 안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이 해당 파일은 역시나 GitHub 있으면은 GitHub에 나와 제일 아래쪽 부분에 나와 12 챕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 부분을 짜실 때 이제는 혼자서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렌더 안에
렌더 안에 보시면은 이제 스타일 란이 있잖아요. 그거를 스타일스.name, 뭐 스타일스.랭크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서 하나씩 처음에는 스타일스.랭크만 제일 처음에는 저 바깥을 감싸고 있는 저 위에부터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렌더 안에 있는 이 스타일스.컨테이너 해서 이 부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한 로딩 돼서 앱에 적용된 거 보시고 그 다음 텍스트 부분 랭크네요. 랭크 부분 보시고 랭크 부분 스타일을 역시 적용됐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뭐 스타일스.name도 있고 볼륨도 있고 그렇죠. 이러한 애들이 그 각각 뷰에 감싸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구조로 저희가 현재 배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렉스 디렉션 안에 플렉스를 가로로 짜서 하나, 둘, 세 개의 컴포넌트가 들어가게 하고 다시 이 내부에서 세로로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게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 플렉스를 각각 섞어서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위부터 하나씩 적용하시면서 스타일을 바로 적용되는 거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더 이해가 수월하실 테니까 지금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혼자서 쭉쭉 진행하실 수 있다 하면은 거의 레이아웃은 나중에도 충분히 혼자 잡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한 번에 짜지 마시고 꼭 스타일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에러를 잡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요. 작업하는 것도 훨씬 재밌고 지금 스타일 적용하시면서 스타일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안 되시면 또 바로 호출해 주시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터브 챕터는 12번 쪽을 참고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좀 쓸 게 많아서 시간이 걸리시죠? 레이아웃은 원하시는 대로 꾸미시면 돼요. 저거는 제가 마음대로 꾸민 거고 저 가격을 오른쪽으로 보내셔도 되고 색깔을 완전 빨갛게 해보셔도 될 테고 사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굉장히 그 레이아웃 작업을 많이 하는 개발이기 때문에 아마 리액트 네이티브로 레이아웃 작업을 하면 iOS는 안드로이드보다 3배 정도 이상 빠르지 않을까 작업 속도가요 예상해봅니다. 저는 원래 iOS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행하실 때 이제 플렉스 디렉션과 얼라인 아이템, 저스티파이 컨텐츠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배치되었는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일단 핵심은 제일 겉에는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로 해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랭크, 세 번째 뭉탱이로 감싸서 그 또 다른 정보를 주는 컴포넌트를 넣어 놓은 거고 그 마지막 컴포넌트는 다시 한번 내부에서 세로로 플렉스 디렉션을 준 상태로 재배열을 했다고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저번과 저저번이나 뭐 그런 분들은 여기를 진행을 못 하셨는데 시간이 안 되셔서 컴포넌트 저희가 props를 사실 위에서 아래로 계속 줬었는데 props로 변수 값을 주는 게 아니라 함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함수를 실행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동작되는지 바로 실습을 해보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것은 탑바 부분을 커스텀 할 거고요. 탑바에 저희가 리프레시 데이트 계속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거예요. 아 지금 상당히 노란색이 밝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코인뷰.js에서 지금 리프레시가 나고 있죠. 데이터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1000ms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죠. 그럼 갱신을 할 때마다 그 tab.js에 그 갱신된 시간을 저희가 적어주고 싶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coinview.js에서 tab.js로 직접 뭔가 데이터를 넘겨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coinview.js랑 tab.js는 종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넘겨줄 수 없습니다. 둘 다 app.js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므로 coinview.js가 리프레시가 될 때마다 app.js에 시그널을 줘서 app.js가 tab.js를 업데이트하도록,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도록 이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게 말로 하면은 좀 헷갈리는데 직접 하면은 조금 더 헷갈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자, 일단 네, 여기 props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props를 봤는데 refresh date라는 props를 봤고요. refresh date에 now라는 now라는 데이트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coinview.js를 수정을 해 주시고요. 자, refresh date를 props로 받도록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refresh date라는 함수를 이 coinview.js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 널일 때 비어 있을 때 동작이 안 되게 한 거는 최소한의 방어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app.js에서 본격적으로 이 setRefreshDate라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에도 construct 함수를 만들어서 refreshDate라는 스테이트를 만들어 놨죠. 왜냐하면은 이 coinview.js에서 그 값을 주면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construct는 아까 말씀드린 lifecycle 함수 중에 하나고 setRefreshDate는 그냥 내부에서 사용될 함수를 정의한 것 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리프레시 데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함수입니다. 아까 비슷한 걸 한번 해봐서 지금 어떤 동작으로 돌아가시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내부적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를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렌더 안에서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스테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롭스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거를 app.js에서 아까 탑바 있죠? 이 탑바에서 title props 말고 refresh date라는 props를 적용을 해주시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코인뷰에서, 네, 맞습니다. 리프레시 데이트의 props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잘 안 보이시겠네요. 자, 이게 뭐냐면은, 코인뷰에는 리프레시 데이트라는 props에 이 동작되는, 리프레시 데이트가 호출될 때마다 그 해당 함수가 동작되도록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코인뷰의 이 부분을 보시면 디스 props로 리프레시 데이트를 실행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props에 들어와 있는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특정 시점에. 그 시점이 저희는 이 패치가 될 때마다고. 그래서 일단 이 리프레시 데이트에 동작하게 될 함수를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탑바는 리프레시 데이트로
thisState.refreshDate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시면 동작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탑바에 저거를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현재 코드를. 그래서 보시면은 요 1번 refreshDate가 동작이 돼요. 그 코인뷰에서 이 해당 항목을 프랍스로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마다 이 1번 refreshDate 프랍스에 있는 이 로직이 실행이 되고, 이제 set refreshDate가 실행이 되면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게 되겠죠. 리프레시데이트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렌더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탑바에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리프레시데이트의 프랍스가 업데이트 되고 이 렌더를 이 부분을 렌더를 다시 해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려주게 돼요 탑바를. 그래서 탑바에 있는 그 문구가 수정이 되게 되겠죠. 그럼 탑바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뷰로 한번 감쌌죠. 왜냐하면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아래 서브 타이틀을 넣을 거기 때문에 뷰로 살짝 감쌌습니다. 그래서 탑바가 리프레시 데이트를 받을 때마다 갱신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10초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게 보이면 지금 앱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개념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프랍스란 개념 자체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성공입니다. 이번엔 막 서로 컴포넌트끼리 넘어가는 게 좀 있어서 헷갈리시거나 에러가 나시면은 호출해 주세요. 아니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문의 주신 것 중에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복사를 하고 이제 그 터치 관련된 걸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가령 현재 뷰로 보여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버튼 컴포넌트를 쓰는 게 있고, 사실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버튼 컴포넌트보다 터치에이블 오파시티란 것과 터치에이블 하이라이트 이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터치에이블 오파시티를 쓰시면 이 터치에이블 오퍼시티 컴포넌트를 뷰 대신에 쓰기만 해도 그러면 이제 클릭이 되기 시작해요. 클릭 이벤트를 받을 수 있고 클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프레스의 이것도 프로퍼티죠. 온프레스 프로퍼티에 뭐 어떤 함수를 실행할 건지 넣어주면은 이걸 클릭을 할 때마다 그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예제 같은 경우에 이게 터치에이블 오퍼시티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여기 있네. 만들어 놓은 거죠. 내부는 터치이어 이렇게 적어 놨고요. 바로 먹나? 좋네요. 네, 이렇게. 이게 원래는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뷰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인 디테일을 뷰로 감싼 게 아니라 이 터치에이블 오파시티 같은 거로 감싸면 클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클릭 이벤트를 받아서 동작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해요. 그 네이티브보다 디자인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방금 어떤 질문이 들어왔었냐면 그 버튼 컴포넌트 같은 거를 썼을 때 안드로이드와 iOS는 다르게 나와요. 이거는 다르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플랫폼 간의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버튼으로 최대한 그 스타일링을 만약 맞출 수 없다면 이런 이제 터치블 오퍼시티나 그러니까 기본 뷰를 기본 UI 요소를 링크가 그러니까 터치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도구들로 스타일링을 공통화시켜서 안드로이드나 iOS나 같은 모양새를 가지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버튼이든 뭐 뷰든 터처블 오퍼시티든 텍스트든 모든 컴포넌트는 뷰가 갖고 있는 속성을 다 상속하고 있어요. 뷰의 속성을 다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서 뷰에 대한 속성들을 쫙 확인을 하시고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걔를 다른 컴포넌트에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보여드렸죠? 지금 살짝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원래 터치앱을 오퍼시티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걸 뷰로 바꾸죠? 그냥 클릭이 안 돼요. 근데 터치앱을 오퍼시티로 바꾸면 그때부터 클릭이 됩니다. 이게 다 컴포넌트 뷰를 터치앱을 오퍼시티가 상속해서 만들어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런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앱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완성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코인의 개수가 만 개, 2만 개가 되면 이슈가 없나? 물론 이슈가 있습니다. 2만 개의 메모리를 다 쓰게 될 거기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트에는 사용되는 게 사실 iOS,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이블 뷰 리스트나 테이블 리스트 같은 거를 각각 네이티브로 쓰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여기 플랜 리스트라는 놈이 걔네들을 그 리액트 네이티브로 포팅을 해서 만들어진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랜 리스트나 하나 더 있는데 리스트 뷰, 네, 이걸 쓰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각각의 코인 디테일 애들이 플랜 리스트 안에서 돌아갈 때 만 개, 2만 개를 호출해도 일정 영역에만 메모리 상에 저장을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스크롤을 해서 아래 놈들을 올리게 되면은 그 위에 사라진 애들 리소스를 다시 재활용해서 아래에서 끄집어 쓰기 때문에 그런 성능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번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았고요. 차후에 그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겠다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살짝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1번은 저희가 오늘 이미 했어요. 리프레시 기능 적용했죠. 2번 같은 경우에 클릭 시에 세부 정보 화면을 띄워준다거나 클릭 시에 데이터 내용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터치에이블 오파시티나 뭐 그러한 애들을 코인 디테일 뷰에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 뷰와 플랜 리스트를 쓰시면 성능 이슈 없이 무한대의 데이터를 계속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스토어에는 어떻게 올리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스토어에 올리려면 각각 뭐 안드로이드, iOS는 당연히 개발자 계정이 있어야겠고요. 해당 뭐 개발자 계정과 그 키스토어라든가 프로비저닝 등의 그 개발자 사인이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 엑스포 상에 존재하는 콘솔 명령어 등을 통해서 APK 파일 혹은 iOS 빌드 파일을 추출해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리액트 네이티브 상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가능합니다. 콘솔 명령어나 콘솔 명령어를 통해서 그거를 추출해내고 스토어에 올릴 수 있습니다. 스토어에 올리는 건 뭐 수동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모듈 적용하기.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처음에 말해 주신 리액트 내비게이션 같은 모듈이 이제 외부에서 개발한 모듈이에요. 오픈소스로. 엄청나게 많은 모듈들이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아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하면서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지금은 다 가져다 쓰면 됩니다. 페이스북 로그인 그냥 가져다 쓰면 되고요. 뭐 카카오 로그인 제가 만든 게 있으니까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뭐 다른 것도 많죠. 그런 모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을 가져다 쓰시면 되고 리액트 네이티브의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커서 지금 빠른 속도로 다양한 모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진행하시면 모듈을 직접 만드셔서 올릴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거는 꼭 숙지를 하시면은 앱이 동작되는 시점에 대해 시점에서 오류의 발생을 막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네이티브 모듈은 이제 약간 고차원적인 약간 어려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령 저희가 뭘 해볼까요? 뭐 GPS 센서를 쓴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주신 거 있죠? 지도 같은 경우 다음 맵, 네이버 맵 이런 거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 SDK를 iOS, 안드로이드로 네이버에서 공개를 해놨는데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그 SDK를 바로 가져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들어가서 리액트 네이티브 브릿지를 이용해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쓸 수 있게 코드를 짜주고 안드로이드 코드로 짜야 돼요. 뭐 자바는 코틀린 쓰겠죠. 그 다음에 iOS 역시 들어가서 오브젝티브C나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네이티브 모듈을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짜주시면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모듈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만들어서 공개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리액트 네이티브 혹시 처음 하셨거나 아니면 다시 되짚으러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좀 더 정진하시고 많은 재미를 느끼면서 자신만의 앱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프론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네이티브 모듈을 만드셔서 공개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바라며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명구 정주원 개발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가시기 전에 질문 있으시거나 편하게 뭐 개인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리액트 네이티브 관련 질문이나 아무거나 해주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